저는 지금 베트남 생태계의 보고 건자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자섬에는 희귀동물이 수백 종이나 살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 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이 섬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호치민 시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자섬. 건자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이곳엔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섬을 대표하는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야생 원숭이 천여 마리가 모여 살아 일명 원숭이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섬 곳곳에서 보이는 원숭이들은 깜찍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귀엽다고 방심은 금물. 원숭이들이 관광객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음식이나 귀중품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Well, I'm here, and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we're all scared of them. They're tiny little things, but you know, they can be kind of vicious here. That hasn't happened yet, but I've been here a few times. Lost my hat, lost my glasses. I don't know why they're like that here, but you know, you got to be careful when you come here.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원숭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자섬. 관광객들에게 재미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자섬에서 YTN 월드 서혜연입니다.